틀렸지? 하지만 여긴 안 바뀌지. 어, 됐다. 시작하는 중. 들어왔다. 배고파. 아, 현기증 온다. 배고파. 이래라 유튜브, 살아나라 유튜브, 켜져라 유튜브. 아, 켜졌습니다. 드디어 켜졌다. 켜졌으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오예. 안심하십시오. 그거 안심과는 별개로 오늘은 쭉쭉쭉 빨리빨리 가야지 우리 둘다 편해질 수가 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난 간만에 방송 중에 졸 뻔했어. 어휴. 난 간만에 졸 뻔했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날씨는 추워지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으로 신제품 소식 가보도록 합시다. 아, 스트리밍은 왜 한참 뒤에 올라오냐고요? 제가 집에 가서 처리가 끝난 거를 오픈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때 이미 한밤중이지요? 자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때 돌리기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하다. 그런 맥락이에요. 아이고, 드래곤갓 콘서트 예매에 성공하셨다니. 대신 가차 밸런스. 밸런스. 그치. 인생의 밸런스. 바란스. 그런 거예요. 수동으로 바꾸는 건데 시간대가 한밤중에 돌리는 거를 제가 자고 일어나서 돌리다 보니까 늦어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유.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품입니다. 소요쿠샤에서 나오고 소울윙이라는 데가 협업으로 나오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경선년 시리즈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는데 소군. 고대 중국 4대 미인 중한 명인 왕소군을 피규어화했다고 합니다. 미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거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 4월 발매, 가격은 15,80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0cm라고 합니다. 아, 건다블링은 스트리밍 끝나면 바로 올라오는데 왜 피겨올링은 스트리밍 끝나면 한참 뒤에 올라오나? 그거는 건다블링은 지금 아까 끝났잖아요. 여기 지금 피겨올링 방송하는 동안 처리가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하고, 이 양반은 퇴근을 하고, 저는 방송 직후에 처리가 되는 동안에 집에 가죠. 그럼 한밤중이죠. 자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수동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늦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수동인데 돌리는 시점이 그래서. 그러하다. 순서가 반대였으면 내게 먼저 켰을 거야. 그렇겠지. 나도 켜놓고 갔지. 근데 저는 한밤중이라도 그냥 공개하는 사람이라서 새벽이라도 저는 오픈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단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성련 시리즈, 경성련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는데, 예, 캐릭터는 고대 중국 4대 미인 중한 명인 왕소군이라고 해요. 뭐 오리지널 원래 실존 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크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 제운스님 감사합니다. 이승환 콘서트에 갑니다. 회사 20대 분들은 우와! 이승환 모르시더라. 세대 차이가 또 이렇게 오나? 요즘은 모르나? 그 이승환 씨가 지금 연배가 춘추가 어떻게 되시더라? 잠깐만. 50대 넘지 않나? 춘추가 그분이 그분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저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은 마펙스 라인업으로 나오는 슈퍼맨 허쉬 버전입니다. 그냥 65년생이면 지금 53세? 신 넘었지. 와, 비주얼은 전혀 그 나이. 비주얼은 30대 중반인데 그렇지. 나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형보다도 젊어 보이시는데 유명하시잖아. 마펙스 라인업으로 나오는 슈퍼맨 허쉬 버전. 2020년 7월 발매 상품입니다. 가격은 7,800엔. 중간에 이미지 한 놈이 잘못 끼어 들어갔고요. 얍. 허쉬 버전 해서 포이즌 아이비한테 조종당할 때 연출용 파츠가 껴있는. 자, 65. 아, 이제 50 뭐야, 그러면? 와. 그치, 65년생이면 그치. 신기한 분이셔. 그런 볼 때마다 것이다. 느끼지만. 마펙스 라인업, 안광 연출, 기본 소체. 그렇게 해서 파츠화해서 상품화가 되었다. 다만, 마펙스 시리즈는 말이 많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많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성 옵션들.
그리고 올해 올해라고 그래야 되나? 내년에 판매가 될 유키미쿠 스노우 퍼레이드 버전. 얘 몇 년 버전이에요? 이제 내년에 나올 물건입니다. 20년 버전이에요? 그렇죠. 아하. 최종 선정은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네. 아하. 얼굴이랑 머리는 그대로인 것 같다. 사실상 저거는 거의 고정화에 가까운데 애초에 디자이너를 디자인을 뽑을 때 보면은 머리 스타일을 크게 변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디자인 하신 분들이 그냥 그 스타일을 많이 계승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특히나 머리 색깔 같은 경우엔 이상하게 유키미쿠는 스노우미쿠 할 때는 이제 파랑색 컬러로 접근하니까 이제 베이스가 필요 없나? 모르죠. 일단은 샘플로서 일단 공개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베이스는 아마 뭔가를 넣겠지. 설마 등짝에 재가지고 지지하는데? 아예 얘는 지지하겠지만 자체 베이스는 있겠지. 그야 뭐. 일단 발매 시기와 가격은 아직 미정. 아마도 원더 페스티벌 겨울 원패 때 아마 선행 발매를 하고 고스마일에서 또 예약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버전의 피그마. 근데 느낌이 확 다르네. 너무 다르잖아. 아니 애초에 악기 색깔 왜 저래? 뭐야 저게? 이게 무슨 느낌이 확 다른데 피그마 버전도 나옵니다. 스노우 퍼레이드 버전. 아니 달라도 좀 적당히 달라야. 추가 구성으로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넨도로이드 피그마 둘 다 유키미쿠가 발매가 될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차이는 뭐 심한데요. 심한데 많이 그냥 다른데요. 건... 이쪽은 피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쿠 컬러 같아요. 벨류트팩 그냥 노란 색깔 사출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잘하면 노란색, 조금 강해지면 이제 누런색. 전체적인 색감이 좀 조금 뭐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아직은 샘플 단계니까 실제 발매 상품에서 차이가 또 달라질지도 희망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 샘플이니까 뭐야 이건? 다음은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처음 보는 시리즈야. 질리언스 오브 에너미 X 처음 봤습니다. 질리언스 오브 네. 에너미? 뭐야? 나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Z/X 질리언스 오브 에너미 X 뭔 시리즈인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 시리즈의 카가미아라 히츠미라고 하는데 시리즈를 모르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고요. 잭스. 아 TCG예요? 아 이게 그 잭스야? 아 그 TCG 잭스. 아 카드 그 저거 그건 알아요. 이름 그 게임 이름은 아는데 안 해봤지. 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전혀 몰랐구나. 여기 일러스트들이 좋아. 아니 얘만 딱 보더라도 좋아. 아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순간 대충 각이 섰어. 아 실제 카드 게임 실제 카드 게임.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순간 아 그럼 일러스트 상품화를 냈는데 저 정도면 오케이 대충 각. 아, 저게 그 잭스구나. 야 이게 약자로 그냥 ZX 이러고 불러서 그냥 풀어 쓴 건 처음 봤거든요 지금 진리야. 저건 처음 봤어요. 내가 저거 카드 잡지 동봉 아 요거 내가 잡지 동봉으로 받은 카드가 요거예요. 요거 이뻐요. 야 카드 일러 스타일이 대충 일러 스타일이 이래요. 예 요게 그 잭스 카드 게임에 나오는 카드 중 하나. 내가 요거 잡지 브록으로 있어서 내가 강제로 하나 가졌지. 강제로. 나는 유이왕을 가지 유이왕 카드를 잡지 브록을 사려고 샀을 뿐인데 거기 껴 있었어요. 넘어가죠. 애니도 있는데 하나는 카드랑 상관은 오리지널 카드 게임의 세계관이고. 아 의외로 이것저것 나온 게 있었구나 저것들. 네. 자 그래서 카가미아라 아즈미 발매는 2020년 7월 가격은 19,00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5cm라고 합니다. 일러는 쩔어요. 근데 오프라인 카드 게임인 거지. 일단 피규어 퀄리티도 꽤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샘플상으로는. 네. 카드 게임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나머지 시리즈가 발매되기 시작하면 이쪽도 장난 아닌 게 푸시 받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무장 부분 디테일 표현. 다른 TCG 게임에서 카드 캐릭터가 피규어 나오는 건 처음 봤네.
거의 없지. 유이왕이나 몇 개 나왔고. 유이왕도 사실. 좀 시리즈가 오래되고 인기가 좀 끌리니까 한 거지. 난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진짜 카드 게임이라서 이거 넣어줬구나. 네. 프로모션 카드를 두 장에서 총 세 장을 준답니다. 잠깐만. 피규어를 사면 카드를 드립니다라고? 심지어 설명, 저는 이 카드 게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장 창천, 카가미하라 아즈미 상, 홀로 금박사양으로 두 장. 그리고 무장 창천, 카가미하라 이즈미 하, 홀로 금박사양 하장, 한 장. 카드는 두 종, 총 카드는 개수로는 세 장. 프로모션 카드. 그걸 준답니다. 유희왕도 피규어 속에 카드 껴준 것 없었다. 이게 얼마나 뭐 효과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규어를 사면 프로모션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아 이게 네? 응? 뭐? 응?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 지금 잠깐만 이게 두 장이야? 어 중간이 비었어. 어이 미친. 이것이 이게 디자인을 보면 실제 카드 자체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상하로 나눠갖고 이렇게 나누면 덥더라.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야? 와 악랄하다.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야? 나 악랄하다. 진짜 악랄하다.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쓸 수 있는 거긴 해. 못 쓰겠죠? 프로모션이잖아.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아니 그래 카드 두 장을 상하로 나눠서 그래 프로모션 카드니까 뭐 그냥 실제 카드 게임에는 못 쓰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다치면 이해하겠어. 제일 구성이 이해 안 가는 거. 왜? 상은 왜 두 장이야? 그니까 왜 상은 두 장이야? 전 카드에 쓸 수 있나 게임에? 몰라. 아닌 거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구성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왜 이런 구성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제가 잭스를 안 해봐가지고요. 두 장이 한 세트, 두 장 이상이 한 세트인 카드가 존재하다. 유이왕에는 옛날에 토에이 버전이 있어요. 옛날에 그 궁극의 푸른드 맹룡 네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 갖고 있어요. 소장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게임은 안 쓰잖아. 못 써요. 아, 퓨처 카드 버디 파이트에선 두 장 네 장으로 모여서 완성되는 카드가 있어요. 아니, 엑조디아를 모은단 말이야? 엑조디아를 모았는데 못 이기고 네 장이 한 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럴 수가. 엑조디아 순한 맛이 아니죠. 이게 더 힘들어요. 엑조디아는 생각해봐요. 엑조디아는 덱에서 그냥 다섯 장 모이면 내가 게임에서 바로 이겨버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덱에서 두 장 또는 네 장을 한 세트를 모아야 한 장이 돼. 게임이 이기는 게 아니야. 엑조디아 순한 맛이 아니라 엑조디아 매운 맛인데요. 모르겠다. 엑조디아가 양반이었어.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딱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쿠니에서 나오는 트러블 트러블 다크니스의 모모베리아 데빌룩. 발매는 2020년 8월에서 9월 예정. 가격은 13,20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1cm라고 합니다. 카드로만 버디파이트 부스터 나오는데 아 요즘에는 스페셜 덱으로 4장으로 메인 몬스터 겸 플래그. 그렇구나. 메인 몬스터. 뭐 언제나 4장이? 언제나의 트러블 트러블입니다. 얘네들은 노출도가 높아도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래도 성인 피규어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 아마쿠니 상품이고요. 스무스 스킨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궁금해 죽겠다. 맨날 스무스 스킨 쓴다 그러는데 뭔지. 무광. 나름 뭐 무광. 질감을 살리는 조형 조공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스무스 스킨이 뭔지 궁금하다. 무광마감? 도대체 이게 실제 질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얼굴이 좀 이질감이 쩐다. 모모베리아 데빌루 이질감이 좀 쩌는데? 조형에 한 게 있어도 아니 태공망. 다음은 아마쿠니에서 나오는 패공봉신연희의 태공망의 사불상. 코나님만 감사합니다. 강태공망. 스무스 스킨 설명 자체는 실제 피부 질감을 어떻게든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공법이라고 해요. 소개 자체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아마코니에서 스무스 스킨 된 피규어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말로만 들어서는 확 안 와닿아서 그렇죠. 질감을 표현하겠다고 내세운 공법인데 실물로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얘는 2020년 8월에서 9월 발매. 가격은 21,890엔. 와우. 원 플러스 원이라 그런가? 와우.
볼륨감 때문에? 스케일은 7분의 1이고요. 사이즈는 24.5cm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거 무민 아니냐고요? 아니, 무민보단 오래 덜 됐다. 얘가 무민보다 어릴 거예요. 무민 소리를 듣네. 야, 얘 취급이 이제 무민과 비교당하는 취급이 됐나? 태공망이라. 봉신년이도 유명했는데. 태공망. 달기님. 아무튼 상품화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나오는 오자마녀 도레미의 아스카 모모코. 와. 시리즈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발매는 2020년 6월, 가격은 5,500엔, 사이즈는 약 10cm라고 합니다. 봉신년이 애니 지금 리메이크해서 방영하고 이미 끝난 지가 꽤 됐잖아. 몇 년 됐죠? 어. 애니 플러스에선 제방 때리고 있던데. 그래서 아스카 모모코도 나온다고 하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 구스마의 온라인샵에서 예약을 하시면 특제 베이스 준다고 하니까 구매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경품입니다. 타이토 제비뽑기 사쿠라미쿠 2020년 4월에 발매되는 상품인데 두 가지 버전 전에 네, 사쿠라미쿠 제비뽑기 발매 결정 났다고 해서 상품화 정보가 나왔습니다. 네, 사쿠라미쿠 2020년 4월 그래서 요게 야 이쁘네. 닉네임 야스모씨가 한 디자인의 사쿠라미쿠 상품이고 이쪽이 카모카멘씨의 디자인한 사쿠라미쿠 두가지 상품이 나올 것이다. 아 조형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이토 경품 라인업의 사쿠라미쿠 얘는 2020년 봄 예정. 야 타이토도 대단하다. 요것도 원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그리신 일러스트를 입체화한 상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메디콤 토이 마펙스로 나오는 카니지. 와 카니지 세금 제외가 7,800엔 2020년 7월 발매 예정 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냥 피규어 샵들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들 상품으로 접하시겠죠. 저거는 국내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거 크레인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뽑기로 하는 건 이치방 쿠지면 모를까. 그치 카니지 마펙스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얼굴, 표정, 맨 얼굴까지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고 교체할 수 있는 옵션 파츠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 그리고 메가우스에서 나오는 건담 가이즈 제네레이션의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 그라메이커 2020년 5월 발매 가격 12,000엔 스케일은 8분의 1 사이즈는 22cm 라고 합니다. 뽑기방에서 성인 피규어를 봤다고요? 아? 보통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건 대부분 짝퉁이라던데. 그렇죠. 어. 거의. 애초에 정품을 놔뒀다가는 가격 수지가 안 맞을 거라서. 성공한 건덕후. 순수한 처녀자리. 아직 매운맛 되기 전입니다. 아직. 군복 제대로 입고 다니던 시절. 이때는 아미였던 시절. 원맨 아미 말고. 진정한 군인이던 시절. 그리고 프리미엄 반다이 메가트레샵 한정 특전으로 군모가 들어간답니다. 메가트레샵 한정. 한정 특전이 군모랩니다. 참고하시고요. 너부하대. 자 그리고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장난의 잔치는 타카기양 네, 돌아오는 길. 발매는 2020년 8월, 가격은 15,18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요, 사이즈는 20cm가량 됩니다. 그라우무 뜬금없이 일본에 빠진 이유? 그거 공식적인 언급 없지 않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쌩 넘어가더니만 내가 갑자기 원맨 아미 하면서 그러고 다니잖아. 없었죠. 무사도 외치면서. 얘가 나이 먹고 한 중5병이 왔나 무슨 얘가. 요망한 타카기양 처음에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림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데 싶었는데 묘한 매력이 있어. 보다 보면 묘한 매력이 있어.
특히나 애니메이션 넘어오면서 성우가 타카하시 리에씨가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연기하셔갖고 매력이 장난 아니던데. 아무튼 상품화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나오는 네코파라의 쇼콜라. 쇼콜라 2020년 5월 발매, 가격은 5,100엔, 사이즈는 약 10cm라고 합니다. 다양한 얼굴 표정 파츠 구성 들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좀 약간 뜻밖의 상품, 기간테크 구스마일에서 기간텍스로 그리드맨을 낼 거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발매, 가격이 15,909엔, 세금 포함가 17,500엔. 하지만 15,000엔인데 사이즈는 30cm.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하는 30cm짜리 그리드맨. 관절은 클릭 관절이래요. 그래야 유지를 하겠지. 그렇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알았지 안 오시는 분들, 사이즈 비교. 피그마, 왼쪽이 피그마입니다. 피그마도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그래도 한 16, 7, 16 정도 됐는데 거의. 예. 신규 라인업이에요. 신규 안 되나? 한 14쯤 됐다. 14cm쯤 됐다. 기간텍스 사실상 신규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그리드맨 앞에 붙은 신규 라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액션. 저한테 가면라이더를 왜 물어보세요? 알죠? LED. LED 들어온대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 혼자 먹이 살리나 바쁘네죠? 아따 진짜. 이전에 정보가 잠깐 나왔었던 하비스톡에서 나오는 데이터 어라이브의 토키사키 쿠르미 사복 버전. 게임 국내 정발해놓고는 게임 마저 박살나고 있던데. 박살까지? 그냥 운영진이 손 놓고 그냥 냅두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야? 오, 심각하네. 확률 조작하다가 걸렸다더라. 아. 들리는 소문에 잠수타고 안 하는 사이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던데, 확률 조작하다 걸렸다고. 충격이네. 발매는 2020년 5월이고요. 가격은 세금 포함가 19,25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19.5cm라고 합니다. 발목 접질린 건가? 그래, 이 상태면 접질리는데? 저게 일러스트는 그냥 공중에 저게 딱 저렇게 포징만 잡혀 있는 건데 피규어화를 하니까 베이스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느껴지지. 그리고 일부 점포 한정 특전이랍니다. 정확하게 어느 점포라고 명시도 안 나와 있고, 일부 점포 한정 특전으로는 윙크 얼굴 파츠가 들어간다니까 참고하세요. 어허. 네, 얼굴 표정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이면은 어디 샵 한정 이럴 텐데 일단 일부 점포 한정이랍니다. 특전으로. 그리고 로보톤으로 나오는 퍼펙트 건담 버 아니메. 구수한 맛으로 나오는 아니메 시리즈 뭐 잘 나오죠 뭐. 디자인은 구수한데 가동률은 뛰어나고 이펙트 파츠 잔뜩 넣어줘서 해줄만한데, 잠깐만 이러고 보니까 작품이 장난 아닌 것 같다. 야, 이거 순간 이렇게 보니까 장난 아니었네 이거. 여보. 오, 순간적으로 딱 봤는데 야, 얼굴 장난 아닌데. 애니에 비슷한 거 나와. 그러니까 얘네 은근히 작품 느낌 그대로 살린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야, 얼굴을 살리면 어떡하냐 이걸. 잘 만들었네. 네, 주요 부분 가동, 다리 관절 가동되고 이펙트 연출.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는 얼굴 웃는 얼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프라모 쿄시로가 원작이기 때문에 원작 반영한 얼굴이라는 거. 그렇다. 얼굴 파츠를, 아까 그 개코 원숭이 얼굴이 불만이시다 그러면 저걸 끼면 됩니다. 개코 원숭이. 니트로님 감사합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2020년 4월 발매, 가격은 7,200엔. 윙크도 있어요. 얼굴 표정은 두 종류. 이펙트 파츠 빔사백 거 빼고 방패 저런 거는 여기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프라모 해제 가능하고요. 구성 옵션 파츠들 상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난 얘 진지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나오네. 아니 넨도로이드 오버워치 시리즈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한데.
내가 본 기억이 맞으면 얘가 17번째인가 그래요. 벌써? 잊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나오고 있었네. 어, 내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럼 여기 17번째라든가 열몇 번째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서야 튀어나오는 느낌이 강하지만 넨도로이드로 오버워치의 리퍼 클래식 스킨 에디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가격은 5,200엔, 사이즈는 약 10cm. 샷건 액션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스킬 이펙트로 이걸 넣어줬는데 역시 렌도로이드에서는 잘해봐야 이 정도가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둠피스트 아직 없었을걸요? 제 기억에는. 그쵸. 렌도로는 없죠. 아직 안 나왔던 걸로. 그리고 메가하우스 데스크탑 아미 시리즈로 이걸 콜라보할 줄이야. 중병장령 여고생 제1분대. 이건 또 뭐야. 데스크탑 아미 시리즈가 중병장령 여고생과 콜라보. 제1분대로 해서 상품 3개에 2020년 5월 발매. 가격은 각 1850에 세금 별도가. 사이즈는 제품당 8cm입니다. 무적의 무적의 중병장령 여고생 무장합체. 그래서 뒷담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칼집이랑 한 건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화들까지 포함해서. 어! 이거 골드런이 있었는데 이거 똑같이 생겼네. 너무 앞이 튀어나왔던데. 그리고 다음은 메가하우스 GEM 시리즈로 나오는 귀멸의 칼날 손바닥 이노스케 굿. 말 그대로 손바닥이 올라가는 사이즈. 하지만 가격은 손바닥 사이즈가 아니다. 2020년 6월 발매. 가격은 5,800엔이랍니다. 전체 길이 13cm. 그래서 상품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같은 라인업으로 이미 몇 명 나오고 시작을 했는데 체코에서 지금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이노스케 군. 네, 상품 나오고 있고요. 프리미엄 반다이 메가트레샵 한정 특전으로 특제 브로마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네즈코는 이미 발매가 됐고 요번에 재판한대요. 네즈코는. 예, 옆에 같이 있는 같은 느낌의 네즈코는 재판 들어간답니다. 요번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네즈코 먼저 나왔었어요. 이번에 재판 들어간답니다. 이노스케 나오면서. 얘 뭐하는 애냐고요? 귀살대예요. 따지면. 예, 귀살대입니다. 귀살대. 근데 정규 훈련 받고 한 애가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지 혼자 살았던 애던데 보니까 아주 그냥 오니 사냥꾼. 저 멧돼지 탈을 쓰고 있는 이유는 얼굴이 매우 곱상하게 생겨서. 진짜 리얼 그런 이유야. 온갖 기행남이죠. 진짜 야생남. 리얼 야생남.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세이버 아서 펜드래건 프로토타입. 요건 좀 디자인 잘 뽑았던데. 심지어 얘네들 장난질 안 치게 옵션 파츠 조절해갖고 연기 재림 단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넣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오, 이거는 리뷰 한번 해볼까? 넨도로이드는 연기 재림 버전 따로 해서 DX판 따로 장난질을 하는데 피그마는 한 상품으로 재림 버전 다 재현하게끔 파츠 분할이 됩니다. 괜찮네. 응. 얘가 프로토아서죠? 응. 페이트 프로토타입. 설정이 뭐예요? 굳이 말하자면 원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기획할 당시에 아서 펜드래곤, 아서 왕자체로 해서 캐릭터화를 만들었는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진행하려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여성 역해가 나올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TS를 시켜서 나온 게 지금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래곤이 완성이 됐고 이미 만들어놨던 아서 펜드래곤 설정을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페이트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작품화를 따로 연결을 해서 그냥 정립시킨 거.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아서왕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서가 좀 남자라니.
남자여야죠. 제가 페이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이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남자여야죠. 애초에 이쪽이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서 원래 원조로 따진다 그러면 이쪽이라니까 보는 게 맞기는 해요. 다음 에볼루션 토이에서 나오는 그랜드 액션 빅 사이즈 모델 마징가 제트 코믹스 버전 40cm. 제품명 봐. 그랜드 액션 빅 사이즈 모델이라잖아. 그랜드 액션. 아 근데 네. 이거 조형 왜 이래? 코믹판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어깨가 그냥 따로 노는데? 붕 떴다 애가. 2020년 4월 발매. 가격도 거대합니다. 33,000엔. 사이즈 40cm. 거대합니다. 어우 안에 쇄돌이 있네. 사이즈가 큰데 그 정도는 해야지. 잠깐만 근데 왜 코믹스가 원래 파일더가 빨간색이 아닌가요? 나도 이 점은 살짝 의문인데. 아니 가물가물한데 마징가가 하얀색 파일더가 존재는 하거든요? 음흠. 내가 근데 그거에 대한 설정을 몰라서 그래요. 하얀색 파일더가 있는 건 알아요. 뭐 아무튼 상품은 이렇게 낸대요. 문제는 어쨌거나 상품은 이렇게 낸답니다. 네, 34,000엔. 아, 33,000엔. 자, 그리고 다음은 솔직히 보자마자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아쿠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야, 정답. 가도카와에서 나오는 이머친 세계의 축복을 해 아쿠아 원작판 수영복 버전. 네, 원작판. 이름만 알아요, 아쿠아. 다메가미. 머리카락이 그냥 물 같아서 아쿠아라고 던졌는데 그게 맞네. 다메가미 국내명 잉여신. 참 번역, 초월 번역인 것 같아. 발매는 2020년 5월, 가격은 13,80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6cm라고 합니다. TV판, 애니메이션판의 일러가 아니라 원작판 일러이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저는 원작판 일러가 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판 일러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보고 못 알아봤어. 그래서 솔직히 못 알아봤다라는 거. 13,800엔으로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즈 오이구야. 라인업으로 발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덴데키아 카도카와 스토어 에비텐 한정으로 카도카와 스페셜 세트 특전 러버 매트 상품도 있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16,500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팝업 퍼레이드, 구스마일의 팝업 퍼레이드로 나오는 페르소나5의 조커. 2020년 4월 발매, 가격은 3,900엔, 사이즈는 약 17cm라고 합니다. 이야, 너무 옆으로 갔는데. 괜찮을까 몰라. 역동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건 좋은데. 어이구야. 이거 괜찮을까 싶다, 살짝. 훅 가겠는데? 하다못해 무릎 쪽에 그냥 지지대 하나 좀 세워놓지, 그냥. 그러게. 그냥 클리어 봉으로 그냥 지지대 하나 만들어주지 좀 약간 걱정되게 만들어놨고요. 다음 얘도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걸까? 랜드로이드로 나오는 용왕이 하는 일의 소라 긴코. 빠질 수 없는 부채. 얼굴 표정 파츠. 그리고 장기판. 그리고 부채 해가지고 포징 가능. 2020년 7월 발매 가격은 5,500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츠메 우인장의 나츠메 타카시 앤 야옹 선생. 나츠메 우인장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명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던데. 발매는 2020년 6월,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라고 합니다. 나츠메 우인장 얘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좀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 진짜 좀 된 걸로 아는데 꽤 오래된 초기로 시작하면 한참 전일 텐데 얘도. 지금 나오는 게 저도 살짝 의외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랜드로이드가 일단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진짜 낯설 물건,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썬더볼트 판타지 서유현가. 거기에 나오는 낙무요. 발매는 2020년 6월, 가격은 6,200엔, 사이즈는 약 10cm라고 합니다. 아, 이 시리즈 특유의 눈. 야! 이 시리즈 투 줄기 자란 것 같아. 정상적인 눈이 뜨면 괜찮은데 꼭 이 시리즈 눈은 이 눈이 항상 들어가고 있더라.
제목이 썬더볼트 판타지. 썬더볼트 판타지. 페가수 싸니.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되니까 기어 나오나 봅니다.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진중화 1번 류마오신. 2020년 7월 발매,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예, 리메이크판으로 했어요. 진중화 1번 타이틀 달고 나왔다라는 건 요번 리메이크판 기준이고요. 뭐 구성 옵션 파츠는 다른 건 다 넘어갔는데 왜 마파... 마파인가? 마파두부이에요? 마파두부겠지? 그 설마? 설마 막 감자탕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누룽지탕 갖고 왔어야지. 전설의 전설의 누룽지탕을 갖고 왔어야지. 바바바밤바밤밤. 일본 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의 입지는 역시 누룽지탕 아닙니까? 당연. 그건 당연하다. 그치요. 볶음밥도 유명한데 굳이 왜 이쪽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작 기준으로는 이쪽이 뭔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 조리대. 근데 앞만 봐도 이거 종이 페이퍼크래프트. 페이퍼크래프트지? 예. 야, 씨, 불 들어간 거 씨. 이걸 페이퍼크래프트로 때웠다라는 게 좀 살짝. 그리고 과연 얘네 시리즈는 더 뽑을 것인가? 이제 얘네 시리즈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조금 걱정되고요. 모닥불로. 모닥불. 솔직히 화력이 장담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아니 연출을 그냥 이걸로 때울 거면 여기다 불을 세게 그려놓든가. 어? 중식은 화력이 생명인데 말이야. 어? 너무 안일하게 그렸어. 인덕션. 아, 위에는 인덕션이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인덕션이지. 윗면만 보면 인덕션이지. 아니. 요런 거 잘라놓고 보면 인덕션이지. 인덕션 가지고는 중화를 못할 건데.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리고 뒤쪽. 그리고 이것도 자수도 말이야. 반짝이를 넣었어야지. 그치. 저기다가 반짝이 가루 좀 올려줘야 된다고. 저거. 아니 근데 리메이크작은 이거 옛날 구작은 탁 풀어지면 박물관에 막 아주 그랬잖아. 휘황찬란했잖아. 그 맛이 없어. 망했어. 그 맛이 근본이 없어. 없어. 근본이 사라졌어. 이게 딱 풀어져서 이게 딱 공개될 때 그 맛이 없어. 근본이 사라졌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저거. 아 리메이크작. 다음은 네, 넨도로이드로 나오는 음양사의 이바라키 도지. 발매는 2020년 6월, 가격은 5,800엔. 일반 상품은 아니고 구스마의 온라인샵 아마존 아미아미 한정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버스러운 건 국판 애니만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수수합니다. 예. 원작은 되게 수수하다고. 구판이 되게 오버던 거라고. 아니 그게 머리 뇌리에 남잖아, 결국은. 몇십 년을 뇌리에 남아서 계속 근데 머리 맨두두.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는 요리 계통의 작품들이 다 오바로 갔다니까. 촛대. 다 오바로 갔다니까 생각해보면. 페이트 쪽을 생각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원본을 생각해도 이바라키가 남자인 게 이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래? 아무튼 음양사에 나오는 이바라키 도지. 라고 합니다. 이펙트 파츠랑 식신인가? 아무튼 기타 옵션 파츠들. 그리고 다음 넨드로이드 돌 의상 세트로 컬러풀 작업복이 나온다고 합니다. 색깔별로 예,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보라 다섯 가지 컬러. 2020년 7월 발매에 가격은 개당 3,500엔입니다 예,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작업복. 이거 한 세트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나누어서 파는 겁니다. 요렇게. 아, 참고로 넨드로이드도 의상 세트 때마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에 있는 요 옷걸이. 옷걸이는 뱀이에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토르소. 예, 정식 명칭 토르소라 불리는 이 옷걸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빨강 원래 구성 상품은 딱 요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저거는 이따가 저거 저작권 먹을 것 같아요. 저건 나중에 따로 봅시다. 뭐길래? 누룽지탕이었어요. 와 저건 안전하게 따로. 네, 딱 앞부분 딱 봤는데 누룽지탕이더라고.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보라 다섯 가지. 혹시 몰라서 그래요. 혹시 몰라서. 예. 네. 그리고 오늘의 또 충격 상품. 어이구야. 3-0에서 나오는 존 람보. 스케일은 6분의 1. 2020년 2분기 발매 예정. 가격은 $199. 난 람보 이름이 존 람보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 존 씨인 줄은 몰랐네. 전설의 람보. 다양한 무장과 근육질 바디 그리고 특유의 얼굴형 그리고 다양한 무장들. 총기만 쓰는 것이 아니다. 우와! 알라봉. 알라이 요술봉. 칼도 쓰고 활도 쏘고. 와! 다 쓴다. 에로 리볼버. 구성 옵션들. 네, 소체랑 기타 무장들 상당히 많게 구성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의 상품. 와! 욕망의 항아리. 무려 반다이에서 나오는 욕망의 항아리. 프리미엄 일단, 반다이 한정품. 일단 패 없고 드로우 하면은 먼저 드로우 된다는 전설의 그 카드. 위기상 언제나 반전을 남드는. 욕망에 내가 제일 악랄하게 생각했던 게 욕망의 항아리 쓴다면 천사의 잡이 쓰는 거였어요. 아, 실제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높이 25cm, 너비 약 30cm가량 되는 무지막지한 사이즈.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생산지 미노에서 생산되는 진짜 도자기라고 하고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야? 도대체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항아리 버블맨은 구콤아닙니까? 구콤. 그쵸 구콤이죠. 주다이 한정 구콤. 기본 콤보잖아. 주다이 한정입니다. 실제로는 저게 안 됩니다. 버블맨이 특수 소환되었을 때 내 필드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내 패도 없어야 두 장 드로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능은 하죠. 패가 없는데 드로우했는데 버블맨이야. 필드 아무것도 없어. 특수 소환해. 두 장 드로우했는데 정말 욕망이 양을 있어. 갑자기 패가 세 장이 되는 매직이. 빠밤. 와 그냥 기깔 나. 거기다가 천사의 잡이까지 써봐. 가격 비싸겠는데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상품치고는 비싼 레벨은 아니에요. 세금 포함가 11,550엔. 실제 도자기고 캐릭터 상품화에서 나오는 물건이도 불구하고 11,550엔. 애초에 이만한 사이즈의 도자기이면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비싼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싼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대1 스케일 엑스칼리버 반다이에서 프로폴리카로 팔았던 물건을 생각해봐. 얼마였어요? 그거 2만엔인가 그랬을까? 어마어마하네. 애초에 1대1 스케일급으로 뭔가를 상품화해서 만든다 하면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뛰는데 이거는 의외로 그것들에 비하면은 좀 낮다. 18,000이었나 15,000이었나 아무튼 얘보다 훨씬 얘보다 비쌌던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튼 예시. 쩔어.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정면에서 얘가 웃고 있으면 기분 나쁘겠다. 밤에 그늘진 역시 그게. 역시 욕망의 항아리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볼브에서 나오는 칠성의 스바루에 나오는 쿠가 아사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칠성의 스바루. 근데 캐릭터 조형은 꽤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발매는 2020년 5월. 가격은 16,28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2cm입니다. 고인 소리 들어? 고인 소리가 나와? 그런 거야? 뭐 모르는 작품이라 상관이 없어요. 난 몰라서 별로 와닿지도 않아. 야. 아무튼
실성의 수바루 쿠가 아사히. 그리고 다음은 부시로드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오는 뱅드림의 미타케 란 스태츄 피규어입니다. 2020년 3월 발매, 가격은 14,300엔, 스케일은 7분의 1이고 사이즈는 22cm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는 엄청 길어요. 풀네임이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 보컬 컬렉션 미타케 란 프롬 애프터글로우. 진짜 길다.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는 제목이고 작품 제목이고 보컬 컬렉션은 라인업인 것 같고 캐릭터 미타케 란 프롬 애프터글로우는 자기 속한 그룹 이름이고 다 갖다 붙였네. 화려하구만. 다 갖다 붙였네. 2020년 3월 발매 14,300엔 사이즈는 22cm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애들 만화 아닌가 옷의 면적이. 아 밴드잖아요. 프로듀서 중 한 명이 아동 납치 혐의가 있어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어휴 쇼킹한데? 완전 쇼킹한데? 오! 봐봐 제품명. 뱅드림 걸즈 밴드 파티 보컬 컬렉션 밑에 밑에 프롬 애프터글로우까지 플레임이 이 모양이라고. 어마어마. 자 그리고 마지막 상품 라인업이 동방입니다. 애니플렉스에서 동방 프로젝트 하쿠레이 레이무. 정확히는 동방 캐논볼 때문에 나온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으로 나온 2차 게임으로 나온 하쿠레이 레이무 2020년 9월 가격은 15,000엔, 스케일은 7분의 1, 사이즈는 베이스 포함 28cm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 이미지는 아직 공개가 안되는데 봉이 특전으로 아크릴 마스코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레이무가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키리사메 마리사 똑같이 9월 가격 15,000엔 동일. 얘도 봉이 특전으로 아크릴 마스코트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21cm. 그리고 이 상품의 무시무시한 점, 둘이 같이 나오는 거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연결 짜잔. 역시 역시 어쩐지 베이스가 여기서 베이스가 벌어져 있더라니. 여기 너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어쩐지 이걸 이렇게 써먹으라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반반 이 태극 문양처럼 반쪽에져 갖고 무려 합체기를 합치는 게 가능한. 빗자루 같이 타고 있네. 실제 레이무 능력은 날아다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택시. 내가 힘쓰기 귀찮을 때. 레이무의 능력이 비행이라서 딱히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아 음향이죠? 자연스럽게 왜 태극이라 그랬지? 아무튼 그러하다. 그러하다. 원본 기준이면 속바지가 맞아요. 제 기억에는. 네 원본 기준이면 속바지가 맞습니다. 형 어차피 편집할 거지. 해야겠지. 보자고. 라스트로 누룽지탕. 빠마밤밤밤. 오. 아 이 쌈마이안. 이게 근본이지 이제. 우와 미미. 지복이구나 이거는. 이게 근본이야 이게. 저 이후로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리액션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임팩트가 빡 박히는 거고. 근데 그 맛이 빠져서 솔직히 너무 별로, 순해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 밥 먹고 싶다. 주말에 국밥 땡긴다. 잘 지내시고 가능하면 땡긴다.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설렁탕스가 탱긴다. 설렁탕 존나 탱길 것 같다. 뜨끈한 국밥. 그렇지. 겁나 뜨끈한 국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니다. 진짜 배고파.